이번에는 2021년 이제 마지막 3제띠죠. 네. 닭띠분들. 닭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여쭤볼게요. 우선 닭띠분들 성향이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닭띠들이 욕심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향. 또 금전의 애착이 굉장히 많은 분들. 사실은 이 닭띠들은 이 주식과 금전을 가지고 사업은 별로 안 맞습니다. 이분들은 사업들은 외려 괜찮아요. 그런데 뭐 주식이라든가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맞아요. 29살 되신 닭띠분들은 제가 어떤지. 고집이 엄청 세요. 고집이 엄청 세다. 고집도 세고 남한테 굽히지를 못하는 성격이고 부모님하고도 별로 그렇게 인연이 많지 않습니다. 요 닭띠생들은 굉장히 그 한 번 부딪히면은 엄청 시끄러운 성격들. 근데 많이 참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33살부터 이하 이 띠들로는 문이 열린다고 봐야 됩니다. 외려 삼재가 나가면서 몸도 마음도 그렇게 시원하게 뻥 뚫리는 운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41살 되신 닭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여쭤볼게요. 41살 요 닭띠생들이 요 신유생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착해요. 근데 그렇게 꿈이 어마어마하게 꿈도 많고 생각은 많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 너무 고비가 많고 힘들다는 거. 삼재가 일단은 나가고 나서 마흔 하나서부터는 그래도 이 사주들이 문이 열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내가 집을 내가 남의 집에 있든 내 집에 있든 이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1년도는. 외래 한 번쯤 이변하는 것이 더 낫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 번은 바꾸, 판을 바꾸는 것이 훨 낫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잘 받는 성격들. 이제 53세 되시는 닭띠분들 세가 어떤지. 53세의 닭띠들 좋습니다.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많겠네요, 이분들이. 근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말리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작게 시작하는 거는 축하해주고 싶고 그렇게 2021년도 대범하게 크게 벌리는 운들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65세 되신 닭띠분들 운세. 쉽게 기면은 요 닭띠생들이 의리도 있고 끼도 많고 굉장히 사람이 많으면서도 시작은 참 좋아요. 이 사주들이 무엇을 하셔도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았던 적 어떤 누구를 만나도 만남의 시작은 좋은데 끝까지 가는 내 사람이 별로 없는 사주들이에요. 이제서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엎어졌든 깨졌든 뒤집어졌든 다시 한번 판을 만드는 사주들. 겁대가리 없이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만약 시작한다면 그게 좀 잘 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요즘은. 그래, 77세 되신 닭띠분들 동시에 여쭤볼게요. 77세 되신 분들 운기로는 좋은데 남이 상갓집 안 가셔야 되고 남이 잔치집 안 가셔야 되고 극히 남이 한갑집, 남이 칠순잔치 안 가셔야 돼. 2021년도는. 왜 자기가 77의 운기가 명기가 마지막 운에 꽃이 피우는 사주라 반대로 남의 사주에 내가 엎어지는 사주들. 겉사주를 볼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마지막 말년사주로 좋은데 오히려 남의 집 안 좋은 일에 가서 내가 안 좋은 것이 나한테 오는 사주. 그래서 올해는 상갓집, 필로모, 결혼식 이런 데 다녀오시라고 인사할 사주는 못 돼요. 그럼 상갓집이라든지 이런 결혼식 이런 거를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혹시 갈 때 뭐 자그마한 비방법 혹시 있을까요? 뭐 막말로 비방이라는 것은 소금 한 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진짜 뭐 은박지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상태가 안 되면은 손바닥에다가 인금망자만 쓰고 가도 비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뭐 무당들이 꼭 구슬하고 꼭 푸닥거리를 해야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응?